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2019년도 지방직 시험에서 나왔던 행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도 밝혀놨지만 여러분들 최근 5개년 동안 살펴봤을 때 국가직 지방직 통틀어서 가장 좀 쉽게 출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착실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거의 90점 이상 그리고 만점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도 없었고요. 저 영역별로 봤을 때 그 표에 있는 것처럼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특이한 것이 2편에서 많이 나왔죠. 정책론에서 6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론은 사실 내용이 많은 부분인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그죠? 그리고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지방행정론에서는 여러분들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서 약간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우리 교육행정도 같은 날 시험을 쳤는데 문제가 다 똑같은데 두 문제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 문제에서는 그거 지방직 분야가 출제가 안 되고 그거 대신에 여러분들 그 끝에 소개해놨는데요. 지방행정론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를 빼고 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직위분류제 인상제 파트에서 문제 하나 더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거 NPM과 유급에서 그 비교 문제 거기에 하나가 출제됐습니다. 지방행정 빼고. 그래서 결국 지방행정 그거 교육행정 교행 시험에서는 지방행정 파트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내년부터 그 포함시킨다는 그런 공지했기 때문에 일부러 올해는 출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2문제 보는 겁니다. 자, 뭐 먼저 보면 1번에 여러분들 행정에 추가한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효과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그리고 능률성은 목표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반대로 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꾸면 되죠. 앞에 능률성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효과성 목표 달성도를 나타냅니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합리성, 이성에 맞게 하는 것,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는가, 그걸 가리키는 개념, 합리성, 여러분들. 그리고 3은 행정의 민주성, 대외적으로 국민의 사회 존중, 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 조직의 민주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외적 민주성이 있고 대내적 민주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각각 취급하는 거죠.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그리고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딱 맞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대표관료제 아시죠 여러분들? 대표관료제는 이렇게 하는 거 인구 비례 또는 사회 구성 그대로 곰을 뽑는 거죠. 인구 비례 또는 사회 구성에 따른 여러분들 공직 임용이고 또 공직 구성이죠. 인상제 파트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었습니다.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적주의처럼 자유경영시켜서 시험 쳤을 때 공무원되기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이 공무원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더 보장해 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임용 할당제를 적용시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약자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죠. 그러면 그럼 딱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공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아니,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공직 똑같은 모양으로 구성하자는 것. 그렇게 해서 대표성을 갖추자는 것. 그렇죠. 인구를 따졌을 때 남녀 비율이 똑같이 5대 5라면 공무원도 5대 비율을 맞춰서 뽑고 그죠? 어느 지역 인구가 전체 인구 차지 비중이 예컨대 10%라면 자, 그 10% 공무원들 그 지역에서 뽑고 그리고 미국처럼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흑인들이 차지한 비중 20%라면 여러분들 공무원들 20%를 흑인 중에서 뽑자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공무원을 선발해서 국민 전체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거 바로 이런 거죠. 대표 관리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설명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답은 2번이죠. 2번. 이번 역관주의 폐단 시장에서 등장했고 틀렸죠.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주의, 앞에 있었던 실적주의, 그죠? 실적주의 폐단은 시정하게 등장했고, 실적주의 시험 성적대로 뽑는 것인데 여러분들 시험 성적만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 여건이 안 되어서 시험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 공무원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죠? 실력주의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 폐단을 시장에서 성장했고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계층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그게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문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머지는 맞죠. 1번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선을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죠? 소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공무원을 뽑아놓으면 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출신 집단에서 노력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3번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 인구 구성적 특징과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주의 인재 구성을 의미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 일단 공무원 뽑는 거 소극적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공무원들이 자기 출신 집단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적극적 대표성이고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에 균형 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 지방 인재,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균형 인사 제도인데 바로 대표가 이제 구체적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맞습니다. 정답 2번. 그리고 3번 문제 조직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의사 결정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죠. 1번에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 다양성을 고려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전통적 델파이는 의견 일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고 의견 일치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정책 델파이였죠. 정책 델파이 틀렸습니다. 잠깐 뒤에 있는 게 보시면 원래 델파인 전통적 델파이와 오른쪽에 정책 델파이가 비교되어 있죠. 표에 보시면 왼쪽에 전통적 델파이는 동그라미 4번의 핵심 내용이 뭐 건접된 의견 합의 도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칸에 4번에 의견 대표값을 중시하죠. 그렇지만 오른쪽 칸에 정책 델파이는 델파이 기법을 정책 문제에 적용시킨 것인데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칸에 의견 차이와 대립을 부각시키죠. 구성적 갈등, 즉 갈등을 구성합니다. 구성. 그걸 위해서 바로 위에 칸에 양극화 통계 처리를 하죠. 꼭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의견 대립을 부각시킵니다.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 여러분들 1번으로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2번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대표성이 아닌 제한된 함의수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현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죠. 그리고 3번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면 평가하면 여러분들 막 자유롭게 말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비판을 금지한다 그랬죠. 브레인스토밍 집단 자유 토의기법에서. 그리고 4번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의된 조직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한 경우가 많다. 고도로 집권화되어 있으면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 혼자 하겠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뭐 쉽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여러분들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그런 대처 방안 중에서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그 박스 자료에 보시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번 적극적 방안이 있고 2번 소극적 방안이 있습니다. 가령 적극적 방안은 제목 옆에 있는 것처럼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1, 2, 3, 4 그거 기억하라 그랬고 가령 소극적 방안은 자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걸로 보고 그에 대처하는 방안이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지연, 뒤로 미루는 거, 회피, 피하는 거, 소극적 방안이죠. 적극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보면 1번 상황에 대한 정보 획득, 정보를 많이 획득하면 좀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적극적 방안입니다. 그리고 2번 정책 실험 수행해 보는 거. 그리고 3번 협상의 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뭔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거, 여러분들 적극적 방안에 해당됩니다. 역시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자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자 5번 문제 5번에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역행정 작게 나눠서 하던 행정을 지방행정을 넓게 크게 묶어서 하는 거죠. 두 개 세 개 묶어서 여러분들 자 저 뒤에 자료 있습니다. 자 작게 나눠서 하던 행정을 크게 두 개 세 개 묶어서 하는 거 여러분들 광역행정입니다. 광역행정 여러 가지 기법 방법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기법이나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자 기법 방법들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광역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답은 3번이죠. 3번 규모의 경위 확보하기 어렵다. 저를 좀 확보할 수 있다. 넓게 크게 하면 규모의 경제가 바로
뭔가 규모를 크게 했을 때 이쯤 있는 거죠. 비용성 이쯤 있을 때 규모의 경제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 광학의 경쟁은 넓게 크게 하는 거니까 그 자료 뒤에 그거 가져가세요. 그 뒤에. 자, 광학의 경쟁 처음부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3번 규모의 경쟁을 확보하기 어렵다.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맞죠. 1번 기존의 행정구역을 포괄해서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역 행정이죠. 광역 행정입니다. 자료 그 뒤에. 네. 2번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오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넓게 크게 움직이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행정권도 거기에 맞춰주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서로서로 여러분들 이점을 살릴 수가 있다. 4번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왔다. 여러분들. 자, 나누지 않고 크게 묶어삼으로써 똑같은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뭐 쉽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6번 옴부즈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옴부즈만 행정감찰관 제도라 그러죠. 그 해설에 보면 옴부즈만이란 이렇게 돼 있죠.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말미암아서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해당이 되죠. 부당 행위를 말미암아서 권리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한 민원, 불평을 조사해서 관계 기관의 모함으로서 시정을 권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을 바로 옴부즈만이라 그럽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게 있죠.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네 번째 줄 중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기억하시죠?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 아니 국무총리 소속.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틀렸죠, 여러분들. 헌법상 기관이 아니죠. 법률상 기관입니다. 법률. 무슨 법률? 법 이름이 길죠. 동영상 거기 밑에 해설에 동영상 4번 끝에 첫째 줄 끝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설치돼 있고 여기에서 설치되었고 또 뒤에 뭐 국무총리 소속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뭐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머지 보기 1번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옴부즈만을 통해서 통제하죠. 그리고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했죠. 1809년 그러니까 19세기 초였습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여러분 채택했었고 그 다음에 3.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원래 옴부즈만은 의회 소속이었죠. 입법기관이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행정기관인 여러분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옳은 거 여러분들. 자, 통합재정은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국가재정 그러면 일반회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일반회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 규모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알아야 되고 기금도 알아야 된다. 그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포함시키는가? 제일 밑에 그 표에 보시면 제일 위에 꼭대기 뭐라고 했죠? 비금융 공공부문. 공공부문인데 금융은 빼고입니다. 그만큼 포함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는 왼쪽에 일반 정부로서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비금융 공기업. 공기업 분야인데 뭐는 빼고 금융은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융은 빼고 정부 운영하는 은행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성 기금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업 특별회계 즉 정부 기업 관련해서 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오른쪽에 자 지방의 지방 직영 기업 관련된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에 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자, 정답은 1번이죠. 1번.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해서 표시하는 거 통합재정 통합예산입니다. 바로 그렇죠. 나머지는 틀렸죠. 2번 통합재정의 여러분들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처음에는 저게 포함이 안 됐다가 2004년부터 포함시키고 있죠.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된다. 지방정부도 포함이 되죠. 그 밑에 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왼쪽 곁에 중앙정부도 있고 오른쪽에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표 안에. 3.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고 내부 거래를 포함한다. 아니 제외한다. 그래서 순계. 순계 개념으로 작성. 순계. 중국 되는 거 빼고 순계 개념으로 작성하죠. 내부 거래는 제외. 내부 거래는 제외합니다. 제외. 즉 4번에 있는 것처럼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를 사용하고 있고 세액과 세수를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뭐 이게 통합재정에 맞게 고치면 1979년부터 여러분들 정부 재정기부 통계로 사용하고 있고 세액과 세출을 어떻게 총계 아니고 순계 개념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저걸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면 따로 있죠. 총수입 총지출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해설 끝에 있죠. 두 번째 주고 그때 총수입 총지출 여러분들 그런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통합재정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고 종계가 아니고 뭐 다른 거 모르더라도 1번은 1번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로이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를 옳지 않은 것. 구성정책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정부의 구성에 관한 겁니다. 정부의 구성. 그래서 정부기관 신설이나 변경, 뭐 행정구역 개편, 공무원의 보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바로 구성정책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나시죠? 국유지 불화정책 이런 것들은 분배정책 또는 배분정책에 해당됩니다. 분배정책, 배분정책은 여러분들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서비스 혜택을 편익을 나눠주는 정책이죠.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런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구성정책, 공무원들 보수 구성정책, 이번 선거구 조정정책, 구성정책, 3번 정부기관이나 기구신설에 대한 관한 정책, 구성정책.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죠. 그 다음에 자 9번의 여러분들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예산 집행 신축성. 자 신축성 여러분들 원래 예산 집행에서는 통제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 중요하긴 중요한데 여러분들 통제만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일정 부분 신축성도 필요합니다. 그 신축성 확보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비비가 있고 총액 계상 제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인정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예비비 제도가 있고 그래서 초과지출을 허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신속성 있게 운영하라고 그렇잖아요. 맞는 얘기고 나머지는 1번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예산 집행 틀렸네 뭐 심의 그죠? 심의가 문제 나와야 되겠죠. 심의한 다음에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입니다. 뭐 틀렸습니다. 집행과 심의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3번 예산 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아껴서 남겼다 그러면 성과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그리고 4번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여러분들 예산 통제 기능 미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잘 보면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재정당국, 저 기획재정부가 먼저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각 중앙부처가 여러분들 예산을 편성하죠. 이렇게 자 위에서 지출 한도를 먼저 정해주고 재정당국에서 저 기획재정부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각 중앙부처에서 이제 정책과 사업을 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면 그거 모아서 정부 예산안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이죠. 탑다운 버제팅.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거를 위에서 정해주는 거 뭐 각 중앙부처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재정당국에서. 저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지. 기획재정부에서. 그 해설도 해놨고 그리고 또 그 우리 교재 기본서 교재 페이지도 다 밝혀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더 들어가서 자세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10번 2016년 이후에 정부 조직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2016년 이후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죠. 4번에 여러분 보시면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전에는 자 수자원 관리 즉 물 관리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죠. 물의 양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물의 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 소속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일원화되어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에서 여러분들 수자원 관리를 총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옮겼습니다. 관할을 옮겼어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맞죠. 1번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는 여러분들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청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해서 그죠? 부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리고 2번 행안부 회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했습니다. 원래 있었죠. 소방방재청 있었는데 여러분 있었다가 그거 여러분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죠. 소방청으로. 그 다음에
사무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초중에서 그래, 그래서 장관급은 국가보훈처 하나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각 정부부처 정부별로 정부조 개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끔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라 그랬는데,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니까 기억하라 그랬는데 딱 출제가 되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실이 장관급으로 있었는데 여러분들 대통령 경호처로 차관급으로 바뀌었죠. 그 두 번째 있네.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면 그럼 반대로 올라갔죠. 행정안전부를 신설했습니다. 뭘 합쳐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합쳐서. 그러면서 국민안전처는 폐지했죠. 그리고 그 국민안전처 안에 있었던 소방청 소방 관련 업무 그리고 해양경찰 관련 업무를 둘이 따로 구분해서 다음 주에 소방청을 신설했죠. 행안부 소속으로. 그리고 해양경찰청을 신설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서.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였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했죠. 그리고 처음에 저만큼 했다가 마지막 줄에 있는 거는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추가한 겁니다. 추가한 거. 수자원관리 일어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되어 있던 수자원관리를 뭐 환경부로 일어나 시켰다. 이것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번. 자, 직업공무원제 여러분들.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일단 직업공무원제는 이런 거죠. 공직을, 공무원을 평생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죠.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평생을 즉 전생애를 바칠 만한 그런 보람 있는 일로 여러분 생각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는 그런 제도를 직업공제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오래 근무해야 되니까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중에서 신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 직업공제 확립 방안이 되는데 꼭 기억할 게 있었죠. 자, 폐쇄형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개방형 말고 폐쇄형의 충원.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죠. 일반 행정가주의. 그리고 공직 분류 방식이 뭐 계급제. 계급제적 공직 분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다 모두 다 신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11번 그 직업공무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폐쇄적 임명을 통해서 공무원 집단은 보수화를 예방하고 틀렸네. 전문 행정과 양성을 촉진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폐쇄적이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 보수화를 예방 아니 초래하고 전문 행정과 양성을 촉진 아니 저해한다 그죠 여러분들. 왜 일반 행정과 주의라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담당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하면 여러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 다 틀렸습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맞죠. 1번 젊고 유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을 바쳐서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 제도이다. 친절하게 직업공제 뭔지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에 이렇게 오래 근무하니까 3번에 행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래 근무하니까 평생을 바쳐서 일하니까 여러분들 자,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 유지도 도움이 된다. 그럼 사업의 조직 내 성진 적자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이 불만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니까 도대체 그 위에 사람 안 나가네. 계속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불만이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답 2번. 자, 그다음에 12번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 이론은 신행정학,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행정론.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격동기
격동기 미국 사회,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은 아주 혼란스러웠다, 그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발생해서 갈등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이론적 지원이 필요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 특히 행태론은 별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반행태론적 입장. 반행태론적 입장이 나오게 되었죠. 바로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여기서는 행태주의처럼 뭐 과학적 검증 그런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연구하자, 적실성, 연구의 적실성, 그리고 실천성 같은 것들을 강조했죠. 여러분들, 실천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강조했죠. 현실의 사회 문제, 즉 갈등 상황이었는데 자 기존 이론들이 그 해결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갈등이 생긴 이유는 바로 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배려해주는 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회적 형평성, 특히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많이 중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죠. 자, 신행정학은 정책 이론론에 입각하여, 틀렸죠. 이론론에 입각하여, 이론론.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론론이죠. 그렇게 입각해서 독자적인 행정인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정책 이원을 입각해서 독자적인 행정인의 발전을 이렇게 노력했다. 이러면 고전 행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죠? 행정관리실이나 뭐 이런 거. 하여튼 틀렸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실행정학은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그렇죠, 발전행정론은 제3세계 근대화 지원에 주력했다. 그러니까 발전행정론은 다른 나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이론이었고, 여러분들 실행정학론은 미국 입장에 봤을 때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강조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3번, 실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자, 실행정학은 왈도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자, 왈도가 그 대표 중에 한 명,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리더십이 아주 많죠. 페이지 수로 하면 뭐 20회가 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딱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조직 참여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고 예외적 관리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걸 안 고치고 놔두면, 아시죠? 여러분들 1번은 바로 1번 그대로 놔두면 전통적 리더십인 뭐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내용이죠. 그대로 놔두면 그렇잖아요. 자, 맞게 오신다면 여러분들 그건 참여 기대가 적은 아니 큰 경우에 적합하고 변혁적 리더십, 예외적 관리 아니고 변혁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변화죠, 변화. 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2번,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바로 여러분들 개별적 배려를 해주는 거죠. 개별적 배려, 그 내용으로서. 그럼 3번, 리더가 부하에게 부하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지적 자극을 중시한다. 지적 자극, 여러분들. 자, 자료에서 가로 5번에 있죠. 그 다음에 3번,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 수준을 높인다. 여러분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뭐 쉽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정책 결정 모형은 시험치료 가면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온다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죠. 3번. 3번, 에치오니는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의 단점을 극복해서 최적 모형을, 아니죠, 혼합 모형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합리 플러스 점정 혼합 모형 꼭 기억하라 그랬죠. 참고로 최적 모형은 누가? 최적 모형은 여러분들 예측해 들어 도로가, 여러분들
초합리성까지 고려하자. 그런 여러분들 최적 모형을 제시했죠. 들어오가 최적 모형. 호남은 애촌이고 사람 이름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예를 들어 린드블럼 대표적인 점정주의자죠. 자, 린드블럼 같은 점정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한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은 그렇게 합리적인 게 아닌데 그죠? 전제전을 가장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이먼의 만족모형 아시죠?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런 영향이 컸다. 여러분들 인간은 전제전하지 않은데 지적인 한계가 있다. 그걸 인식한 것이 바로 사이먼의 만족모형이라서 그렇겠죠. 4번 스타인프루너는 시스템공학의 사이버 넥스트 개념을 응용해서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여러분들 자 사이버 넥스트 모형이 있었죠. 바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딱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사이버 네틱스 모형.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들 15번에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 여러 가지 주민 참여 장치가 있는데 정답은 4번이죠. 4번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틀렸죠. 19세 이상. 19세 우리나라도 뭐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나이가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성년은 19세 이상이죠. 19세 이상의 외국인에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건을 갖추면. 근데 나이는 다 19세 이상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다 성년은 19세죠. 여러분들. 나머지 1번 주민 참여 제도에는 주민 투표가 있고 주민 소환이 있고 주민 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죠. 여러분들 무슨 행위? 재무행위. 플러스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 자, 재무행위 그죠? 돈 문제. 재무행위에 위법 사유가 있을 때 주민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렇잖아요. 돈 문제에 대해서 위협 사유가 있을 때 주민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지방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당연히 당의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겠죠. 다른 데서 할 수는 없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16번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 변동 모형 박스 안에 여러분들 분석 단위로서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정책 변동을 이해한다. 저거 보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책 집행 접근법에 상향적 하향적 접근법들이 있는데 그 통합 모형으로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사파티어의 정책 제지 연합 모형이 있었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신념 체계, 정책 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준다. 신념 체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모임을 정책 제지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변동 과정에서 정책 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3월에 있는 정책 제지 연합 모형이죠. 정책 지연합 신념체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러고 제재연합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책 집행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강조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정답 3번 뭐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필요하시면 참고도 그 자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네. 그다음 17번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적 타당성이 타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인과적 결론 적합성 정도 내적 타당성이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준신험 설계보다 진신험 설계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 저해원이 가장 나타난다 틀렸죠. 여러분들 준신험 설계보다 진신험 설계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죠? 내적 타당성 높이기 위해서 진신험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머지 2번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바로 내적 타당성 있는 평가입니다. 그렇겠죠. 인과관계 추론할 수 있는 것 내적 타당성. 3번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재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내적 타당성 방해하는 요소가 허위 변수 또는 혼란 변수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럼 4번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똑같이 배정하는 거죠. 똑같은 조건을 배정하는 거. 실험 집단과 통 집단, 동지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그게 힘들면 사전 측정해서 뭐 짝짓기, 매칭 이런 거 할 수 있고. 무작위 배정은 진실험을 위한 방법이고 여러분들 사전 측정은 뭐 준실험, 준실험을 위한 방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뭐 대비적 오차 또는 대비 오차라 그럽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평정 대상자 한 명이 아니겠죠.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점수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B는 뭐 적당히 중간쯤 했습니다. 그런데 A가 워낙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엄청 돋보여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해서 진짜 잘했는데 중간 이상 했는데 A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면 비교했을 때 아주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점수에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당하는 비교 그죠 여러분들. 대비적 차고 또는 대비 오차라 그럽니다. 3번 맞습니다. 나머지는 1번 평정 대상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영역을 평가하지만 적성이나 근무 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원칙은 실적 능력을 평가하죠. 그런데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적성이나 근무 태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태도를 추가하고 있죠. 그죠? 태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번 중요사건 기록법은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거다. 자, 자신의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사건 기록법이 아니고 뭐 자기 평정법 그런 거겠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자기 평정법. 중요사건 기록법에서 그 기록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평정자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정하는 겁니다. 그 4번에 있는 우리나라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 성과 계약제가 적용되어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근무 성적 평정에서 우리나라 근무 성적 평정에서 구분되어 있죠. 성과 계약 등 평가. 성과 계약 등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4급 이상에 대해서 적용되고 4급 이상에 대해서 적용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뭐 그냥 근무 성적 평가를 합니다. 근무 성적 평가를 하죠. 이거 뭐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 성과 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4급 이상. 뭐 맞는 거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9번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설명 옳은 거 했는데 여러분들 예비 타당성 말 그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증해 보는 거죠. 이 사업이 시행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특히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그죠? 시행을 하죠. 그 자료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옳은 거죠.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죠. 나머지는 보면 1번 기존에 여러분들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도입했다. 틀렸죠. 좀 오래됐죠. 1999년부터 도입됐고 여러분들 그것이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2번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은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500억 이상이면서 여러분들 국가의 재정지원금 300억 이상일 때 신규 사업일 때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3번 중앙행정의 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재부 장관과 결국 협의해야 된다. 틀렸죠.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실시하죠.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료 지나가서 20번 국가 채무 개념으로 하는 빚이죠. 빚 그죠? 국가 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와 재정정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뭐 이렇게 되겠네. 국고채가 있고 재정정권 등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표현인 것처럼 국고채가 있고 재정정권이 있고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 있고 여러분들 국민주택 채권이 있습니다. 나머지 1번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매년 해야 되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 그랬고 채무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번 국채를 발행할 때는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기체 동의권이 있죠. 저걸 기체 동의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기체 동의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다. 저게 최근에 신문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국채를 더 발행하자 그러니까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안 된다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 낮은 편이더라. 그런데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경제 규모라든가 상태가 다른데 여러분들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수치가 낮은 건 맞습니다. 맞기는 우리는 40%가 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일본은 뭐 200% 넘고요. 미국도 10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틀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번 출제에서 20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거 맞추면 100점 그죠? 틀리면 95점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행에서는 여러분들 5번 지방행정 문제를 5번 직위불제 문제로 바꿔서 출제를 했고 그리고 또 15번 문제도 여러분들 지방행정 문제인데 또 여러분들 뒤에 NPM 6번에서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교행 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교행 5번 문제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5번 문제와 15번 문제는 달라요. 자, 5번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직위분류제 여러분들 직무 중심으로 공격 3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직무 분석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해서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거다. 틀렸죠 여러분들. 저렇게 하는 것은 제 앞에 직무 분석이 아니고 직무 평가죠. 직무 평가 이렇게 여러분들 공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이만큼 있을 때 이걸 나눕니다. 종류부터 나누죠. 수직적으로 종류 이렇게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종류 구분하는 거 이거를 직무 분석이라 합니다. 비슷한 일들끼리 구분하는 거죠. 비슷한 일들끼리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직무 분석 직무 분석 이렇게 나누는 거 직무 분석 종류를 구분하는 거. 이 끝나면 여러분들 곤란한 책임을 규정해서 상대적 가치를 정합니다. 수평적으로 이렇게 지금 문제 나오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 직무 평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아시겠죠? 지금 분석부터 먼저 하고 몇 프로 평가를 나중에 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직무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서 공직을 분류하여 체계화된 제도입니다. 직위분류제 직무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서 직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 업무 저렇게 딱 세분화해가지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 결정됩니다.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상이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4번 교육훈련 수요 파악과 정원관리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왜? 직무가 합리적으로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15번 문제인데 자 일반행정 15번 문제를 교육행정에서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방행정 대신에 자 신공공 관련적 NPM과 유급원의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신공공 관리로는 정부 역할을 노적기로 보는 반면에 유급원의로는 정부 역할을 방향잡기로 본다. 자 정부 역할은 다 똑같다 그랬죠. 뭐다? 방향잡기다. 여러분들 NPM에서도 거버넌스에서도 유거버넌스에서도 다 여러분들 방향잡기의 중심은 여러분 정부면 정부가 방향잡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건 공통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부 역할은 모두 방향잡기에 있다. NPM도 거버넌스도 유거버넌스도 나머지는 맞죠. 1번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내의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조직 내부, 정부 내부를 어떻게 하면 생산성 높일 것인가 그런 관심이 많지만 유급원서로는 조직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하죠. 유급원서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망이기 때문에 그죠? 관계를 중시한다. 조직 간의 관계를. 이번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 인식 기초를 두는 반면에 유급원서로는 뭐 공동체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에 참여하는 길을 강조하는 게 유급원서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번 신공공관리로는 부문 간 경쟁을 중시하는 반면 경쟁 중시하죠. 시장을 더 중시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유급원에서 이러는 뭐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쉽게 출제되었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쉬운 것 같은가요? 어려운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자, 이 정도는 뭐 거의 좀 열심히 공부했다면 다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잘 확인해서 다음 시험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